네, 탈모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지 이 부분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. 탈모가 이제 막 시작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중한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치료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? 우선은 탈모가 심하지 않을 때, 초기라 그러죠. 하지만 이제 모발인데 남아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가늘어졌고 또 뭐거나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. 할 때 우리가 보면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네.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은데도 느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아니면 사진 찍어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때 이제 탈모가 시작됐다 할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. 그것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. 왜냐하면 약물이라는 것은 아무튼 먹는 거기 때문에 쉽죠. 그다음에 그 대신 약물은 아주 심하게 됐거나 많이 진행된 경우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초기에는 이 약물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. 약물 치료는 어떤 효과들을 불러오는 거죠? 예, 약물 치료의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조금 더 굵게 해주는 겁니다.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는데 네, 다시 굵어지게? 굵어지게 해주는 거죠. 예, 굵어지게 되고 또 막 시작돼서 막 탈모가 없어지는 데는 네. 새로운 것도 날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먹는 약은 탈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더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요.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 예방 차원에서 탈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어요. 근데 약물을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약물 치료하면은 뭔가 내 몸에 부작용 이렇게 조금 뒤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을까요? 네, 그 예방으로 먹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탈모가 진행이 될 때 처음 그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 시작하는 게 좋지. 오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면 너무 과잉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약은 먹게 되면은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. 어느 정도 먹고서 중단이 끝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네. 이것이 조금 그 다시 또 탈모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아 탈모가 치료가 잘 안 돼 하고 다 실망하게 되는데 먹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걸 꼭 아시기 때문에 좀 시작됐으면 좋겠고요. 복용약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 감소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. 이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한 700명한테 진짜 약을 주고 700명한테 좀 위약을 줬더니 네.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보니까 5명, 6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. 이제 큰 차이가 없고 또 두 번째 그런 사람한테 거의 5년 동안을 줘봤더니 네. 300명한테 어느 정도 계속 해봤더니 한 명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. 그렇다면 거의 느낄 수 없다는 거죠. 근데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좀 약하게 하겠지만은 또 임신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단지 정자가 원래 약했던 사람들한테 좀 더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시킬 시기가 있다 그러면 잠시 동안 1년이나 2년 동안 약을 끊으라고 하죠. 약 끊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임신하고 나서는 다시 먹으라고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 약에 대한 부작용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. 이제 부작용이 뭐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크지 않은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고 임신 계획이 있을 때만 살짝 좀 피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근데 탈모가 이제 초기인 분들은 약물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탈모가 이미 좀 진행이 돼서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만은 치료가 좀 어려운가요? 네, 아무래도 약물만은 조금 부족하죠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탈모가 있는 부위, 나중에 어디 이마가 휑했다든지 정수리가 휑했다든지 이럴 때 그 부위가 네. 약 한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에 한 50% 정도 없어졌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진행됐다고 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없어진 빗모공이 좀 많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치료법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. 약물 말고도 주사 치료 가 필요합니다. 예, 주사 치료라는 것은 먹는 것은 온몸에 전체 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네. 주사 치료는 것은 탈모 있는 부위에만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부위만 주사를 놓으니까 몸에 다른 데는 영향을 거의 주질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사 요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모낭 주사가 있고
하나는 이제 PRP약을 PRP 주기세포 주사 접근이 있고 그게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우선 이제 뭐 50% 정도의 모발이 사라진 경우에 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모낭 주사와 PRP 주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PRP 주사, 이제 PRP 줄기세포 치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주사 치료법인가요? 네. 예, 50% 진행됐다는 것은 머리카락 전체 머리에 50% 없어진 게 아니라 네네. 그 탈모 있는 부위가 확대 봤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져서 50% 정도 없었다는 뜻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부위에서 50%가 예, 사라진 그 부위에만 예. 그럴 때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는 자기 피에서 특수한 분야를 부분을 이거 뽑아내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혈장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네. 특히 혈소판이 많은 부분을 뽑아서 그 탈모 있는 부위에다 주사를 하게 됩니다. 주사의 한 방법인데 네. 내 피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낸다.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성장 인자가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겠죠.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만들어내는 주기세포가 거기에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나면은 다치고 나서 딱 붙여놓고 나면은 피가 안 나고 성장 그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혈관이 끊어졌을 텐데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혈관이 끊어졌지만은 잘 붙여놓으면은 혈관이 다시 생기겠죠. 우리가 손을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붙여놓고 나면은 증상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혈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건데 붙여만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혈관이 다 통하거든요. 그만큼 피에는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줄기세포, 그러니까 혈관 줄기세포를 뽑아서 넣어주면은 탈모 오게 되면은 머리카락에 그 혈관도 같이 없어지거든요. 혈관도 같이 없어서 영양 공급을 잘 못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혈관 줄기세포를 넣어주니까 혈관 줄기세포를 넣어주니까 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. 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평상시에도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지겠고 또 약을 먹어도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약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. 그 부분에. 네. 혈관이 없어지면은 약을 먹어도 그 모발에 약물이 잘 침투가 안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걸 해주게 되면 혈관도 늘어나 있고 그렇게 되면 먹는 약도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많이 나겠죠. 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라서 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좀 더딘 사람이 있고 네.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피부 그 상태가 혈관이 많아서 약물이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빨리 되겠죠. 나이가 좀 많아서 탈모가 진행이 오래된 사람들은 혈관도 같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물을 좀 더 오래 가야 되고 약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럴 때는 혈관이 많아지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약물이 더 많이 가니까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물과 영양분이 전달될 수 있는 길들을 조금 탄탄하게 해주고 넓혀주고 많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. 이제 모발 이식이 이제 좀 두려우셨던 분들,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, 그리고 약물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좀 나에게는 미미하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줄기세포라고 하면 또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. 줄기세포를 치료를 받아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주사 치료하고 줄기세포로니까 겁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줄기세포를 하지만은 네. 이 혈장을 뽑아서 바로 주사를 놓습니다. 그다음 그걸 어떤 가공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. 어떤 배양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양을 할 때 되면 잘못된 세포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 피에 있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넣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 하고 또 자기 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알레르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오겠죠. 그래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주사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좀 있고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한테 가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.